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공부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과연 얼마에 찍어야 되냐, 어느 정도 시간으로 찍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아요. 제가 찍고 올리는 걸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 영상에 시청하는 시간, 이게 6분, 그러니까 기기에 따라서 달라요. 기기에 따라서 다른데, 5분 후반에서 6분 후반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TV로 보시는 분들이 7분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가장 길게 보시고,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6분 초반대, 그 다음에 타블렛 같은 게 5분 후반대, 그 다음 PC로 보는 분들이 5분 초중반대. 그러니까 PC로 보는 분들이 가장 짧게 보시고, 일반 스마트폰이 6분대, 그 다음에 TV로 보는 분들은 굉장히 길게 시청을 한다는 그 자료를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러면 제 상황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일반적인 유튜브 분들도 어느 정도인가 막 검색을 해보면 결국 얘기하시는 게 비슷해요. 영상은 5분이나 6분이 가장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5분에서 6분 정도가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한 클립을 보는데, 부담 없이 그냥 쭉볼 만한 정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짧으면 이제 큰 부담은 없지만 너무 빨리 끝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1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 이건 아무래도 텍스트라면 우리가 속독을 하면 돼요. 빨리빨리 속독을 해서 읽어서 어떤 주제인지를 보면 되는데, 영상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0분이라고 표시가 10분이 넘어버리면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봐야지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애초에 영상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담 없는 그 영상의 길이는 5에서 6분 전후.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인기 많은 유튜버들 보면 사실 클립을 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대부분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길게 진짜 게임 오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영상 클립을 하나씩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올리시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 딱 5분에서 6분 전후로 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보고 싶게 만들 정도의 내용도 있으면서도 짧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길어서 부담도 되지 않는, 그리고 만들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 올리기에 딱 적당한 유튜브 영상의 시간은 바로 5, 6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